당시는 이 경국 제세와 통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의 이 사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상은 그때까지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중상주의, 그러니까 이 상업과 공업을 중요시하는 그런 주의였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서 경제학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창시를 했습니다. 경제의 사상 중에서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가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가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령 학생들이 말이야. 네. 가령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해도 어떤 공부를 하자면은 그 공부를 하는 이면에 포기해야 할 좋은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 시간 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를테면 뭐 텔레비전을 한 시간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뭐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여러분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자면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그게 아니라 포기해야 되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은 포기함으로써 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경제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기를 뭐냐 하면은 이거 가령 되면 A서부터 A, B, C, D, E 다섯 가지에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내가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버릇을 가지게 돼요. 경제학 하는 사람하고 경제학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을 안 하고 가령 되면 시를 좋아한다. 그거 다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에 못지않는 좋은 일이고. 일태면 뭐 도올 선생이 많이 하듯이 철학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일태면 어떤 공학을 한다. 어떤 집을 짓는다. 어떤 말하자면 뭐 토목을 해가지고서 가령 다리를 놓는다. 뭐 이런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훌륭한 이론도 낼 수 있고 사상도 낼 수 있지만 과연 그 다리를 놓는 것이 정말 필요하냐? 그 다리를 놓지 않고 딴 걸 하게 되면은 그 다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덜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경제학 하는 사람은 나도 이 서울 뭐 시장을 하느라고 그 다리도 여러 군데 놓고 일해봤습니다만 그 다리 안 놓으면은 딴 데 다리를 놓을 수 있고 다리 이외에 이를테면 지하철을 몇 구간 더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어로 말하면 alternative.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대체물이 있단 말이야. 그 여러 가지 대체물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다.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하는 버릇을 가르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행위라는 게 인간의 항상 선택이 선택의 학문입니다. 경제라는 선택의 학문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에서는 공짜라는 건 없다 얘기야. 뭘 하나 하자면은 뭐 좋은 것을 하나 포기해야 된다 이거지. 포기하는 것이 없이 좋은 일을 한다. 너 그건 없다 이거지. 가령 그 이군과 박군이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군은 이런 활동하고 박군은 저런 활동하고 또 뭐. 김군은 말하자면 뭐, 이를테면 뭐, 김밥 장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아주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사회라고 하는 게 아주 무질서하게 되고, 아주 경제생활이 아주 흐트러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듯이, 결국 잘 조화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서울시 전체가, 또는 나라 전체가 다 잘 살게 된다. 통제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하나의 원형이라고. 자유주의 아주 저게 경제 자유주의의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가 아버지지. 아, 그리고 그게 저 이쪽 산업혁명하고는 어떻게 되죠? 산업혁명이 전이지요. 산업혁명 전이죠. 산업혁명은 18세기에 거의 그 마지막 부분이 돼가지고 봤는데, 아담 스미스 책은 1776년, 그러니까 산업혁명보다도 조금 전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보통 자본주의의 이론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 스미스 때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아직 탄생을 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아직 중상주의의 시대. 중상주의의 시대인데 아담 스미스가 그 반기를 들어가지고서 국가가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이 나라의 부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더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 이론도 영국이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큰 식민 제국이 됨으로써 결국 식민지를 늘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고전주의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그 네오클래시즘 그 신고전주의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렇죠. 신고전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그래, 아담 스미스 때서부터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야말로 그때는 아직 학파라는 게 없었는데 리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하는 거. 리카도.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18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18세기 초 아담 스미스는 18세기 초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19세기 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고전학파 영국에 말하자면 이 고전학파를 영국의 그 고전 학파를 창시를 한 사람이거든요. 데이비드 리카도가. 그때부터 이제 고전 학파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고전 학파가 쭉, 그러니까, 이 19세기를 이렇게 내려왔어요. 언제까지 내려왔냐 하면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존 스튜어트 밀, J.S. 밀. 이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책에도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경제학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뭐 굉장히 많은 저서가 있는데 철학 저서로서는 자유론이라고 하는